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다하다 못해 문화예술도 구석구석에 배달한다고 합니다. 우와! 오, 문화예술을 배달한다고요? 지친 일상에 활기를 더해주는 특별한 공연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8월의 마지막 주말, 조용했던 서귀포 혁신도시가 분교음으로 떠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있을 공연을 앞두고 광당 안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문화 배달을 위해서 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책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저게 어떤 배달이에요? 주문이 뭡니까, 대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네.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들하고 그리고 인근 지역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도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가지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활력도 넣어주드리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일상의 문화 예술을 위해 시작된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 서귀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번 사업은 5월부터 시작돼서 11월까지 매달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입장에서 합니다. 또 이제 뭔가 또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저희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서울 등의 이제 대도시에서 살다가 인사발령으로 이렇게 제주도 이곳 서귀포까지 내려와서 이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많죠. 대부분 이제 그 도시에서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다가 이쪽 서귀포가 사실은 자연환경은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은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 이런 문화 공연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정말 그런 갈등까지 이제 충족이 되면서 정말 최고의 이런 공연과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펼쳐지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8월 30일에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연이, 31일에는 서귀포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같은 제주도 안에서도 네. 서귀포가 이제 제주시권에 비해서 조금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적은 건 현실이거든요. 아, 사실은 그래요. 예예. 예. 네. 근데 그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해서인지 서귀포 지역에서 이렇게 뭐 제주도에서 최고의 팀들 그리고 또 전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또 이름을 알리고 있는 악단광실까지 같이 네네. 이렇게 서귀포에서 한 자리에서 공연하는 게 서귀포 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야. 서귀포 공연을 많이 하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구석구석 문화배달 덕분에 서귀포에서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대되고 있고 관객분들을 빨리 뵙고 싶어요. 정말 빨리 뵙고 싶어요. 아, 네. 말이 빠르죠. 얼씨구! 홀레! 이번 8월 공연의 컨셉은 서귀포 여름 난장. 제목만 들어도 너무 신날 것 같지 않나요? 어제도 이 서귀포를 들었다 놨다 난리가 났다고. 네, 혹시 못 느끼셨나요? 밤에 살짝 뭔가 왔는데 제주도 살짝 올라왔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국가 불문, 장르 불문.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한국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그룹 악단 광칠입니다. 악단 광칠의 매우 철아의 관전 포인트는 말 그대로 매우 철아. 네. 모든 긴장과 릴렉스를 다 풀어버리고 그다음에 마구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신나는 대로.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관객들과 만날 시간. 늘 교육 현장으로만 사용되어 왔던 이곳이 설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난히 너무 표정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던 팀들이 많아가지고요. 아, 네. 그러셨구나. 제주시에서만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기가 힘들었는데 서귀포시에서 이런 여름 난장이라고 너무 되게 즐거울 것 같아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같이 왔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펼쳐지는 공연이라니 관객들이 더 반가워하는 게 느껴지시죠? 서귀포
여름 난장의 문을 연 첫 번째 무대는 국악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의 음악 그룹 더 폭랑이었습니다. 근데요 준양과 이도경은 부끄러운 훨씬 멀리 가고 정말 이번에는 우리의 국악이 저 멀리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이는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깨떼. 오, 이 팀도 유명한 팀이죠. 익숙한 듯 낯선 노래에 플라멘코 춤까지 이 이색적인 만남에 관객들도 점점 무대에 빠져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메이카로 갑니다. 한국형 자메이카 스카를 선보이는 사우스 카니발의 무대까지 스페인의 자메이카의 그야말로 음악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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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세요. 얼마나 신나면 이런 표정인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진짜 오래간만에 와봤는데 네,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했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었으면 이 기쁨을 못 누릴 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셨다. 안녕하세요. 야, 깜짝 변신을 이렇게. 깜짝 변신. 공연 전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굉장히 설레고요. 일단 제주도에 왔잖아요. 맞아요. 제주도라서. 제주도는 사실 늘 여행으로 와도 설레고 이렇게 저희가 공연을 하러 왔지만 또 오늘 관객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2부 끝까지 그냥 여기를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아주 그냥 화끈하게 네 찢어놔 주세요. 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1부에서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면 난장 그 자체를 보여줄 2부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인가요? 누구? 다들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따라 추기 시작하는데요. 무대가 점점 고조되어 갈수록 무대 앞 관객석 역시 고조되어 갑니다. 익숙한 우리 가락에 흠뻑 취해 온몸을 흔들다 보니 스트레스가 훅훅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 분위기 뜨겁네요. 네. 제가 원래 춤추는 거 싫어하는데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행복해요. 너무 재밌었고 이런 모르시는 공연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저희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음 달 9월은 거리 축제 형식의 그런 축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고 10월은 또 서귀포 지역이다 보니까 서귀포의 여러 콘텐츠를 담은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화이팅!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펼쳐진 구석구석 배달문화 공연. 그 열정과 감동이 느껴지셨나요? 이 특별한 행사는 앞으로도 10월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의 향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